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부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의 어떤 아내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의 차이라는 글을 쓰셨는데요. 그 글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 걸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면 싶은 마음에서 한번 열어봅니다. 어머니와 아내 생각 차이에 대한 글이에요. 어머니는 거의 모든 물건을 살 때 시장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아내는 백화점으로 가고 싶어 한다. 어머니는 판단을 살 때 뿌리에서 흙이 뚝뚝 떨어지는 팔을 사고 아내는 말끔하고 예쁘게 다듬어 놓은 팔을 산다. 어머니는 고등어 대가리를 비닐봉지에 함께 넣어오지만 아내는 생선 가게에다 버리고 온다. 어머니는 손주들의 옷을 고를 때 조금 더 넉넉한 것을 사려고 하고 아내는 아이의 몸에 꼭 맞는 옷을 사려고 한다. 아이들의 신발을 살 때도 어머니는 한 치수 더 큰 것을 고르고 값을 따지지만 아내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을 고르면서 상표를 따진다. 어머니는 자주 손빨래를 하시지만 아내는 전자동 세탁기에 맡긴다. 어머니는 빨래방망이와 빨래판이 있으나 아내에게는 없다. 아침 출근 시간에는 어머니는 밥 먹자 하시고 아내는 식사하세요라고 한다. 어머니는 밥상을 차려서 어떻게든 아침밥을 먹이려고 하고 아내는 식탁 위에 샌드위치와 우유를 내놓을 때가 많다. 어머니가 얘야 사람 밥을 먹어야지 하면 아내는 이 정도 열량이면 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대요 라고 한다. 어머니는 손주가 먹다 남긴 밥이며 국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지만 아내는 아들이 먹다 남긴 밥과 국물을 미련 없이 버린다. 설거지를 할 때 어머니는 수돗물을 받아서 하지만 아내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한다. 아내가 방이며 거실이며 화장실에 켜놓은 불을 어머니가 하나씩 끄고 다니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다. 어머니는 아무리 급해도 김치를 손수 버무려 담으시지만 아내는 시간이 없을 때 슈퍼마켓에서 사서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어머니는 생신날에도 그냥 집에서 한 끼 때우자 하고 아내는 생일날이면 분위기 좋은 데서 외식을 하자고 한다. 어머님 나이가 들어도 아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지만 아내는 가끔 아이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도 있다. 어머니는 아들의 생일에 밥을 고봉으로 푸지만 아내는 아들의 생일이라고 해서 밥 공기에 굳이 밥을 많이 푸지는 않는다. 어머니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상추를 가꾸며 살고 싶어하고 아내는 아파트에서 분재나 난을 바라보며 살고 싶어한다. 어머니는 방바닥에 유를 펴고 주무시는 게 편하지만 아내는 언제나 시트가 깔려있는 침대에 누워야 잠이 잘 온다. 뜨거운 여름날 어머니는 부채와 선풍기로 더위를 이기지만 아내는 에어컨을 틀어야 여름을 견딜 수 있다. 어머니는 사과를 깎고 나면 시방 부근에 남은 과육을 다 발라 드시지만 아내는 껍질과 함께 그냥 버린다. 어머니는 갓난손주에게 모유를 먹이라고 하는데 아내는 분유를 먹이자고 남편을 설득을 한다. 어머니와 아내가 목욕탕에 갔을 때 우유 한 통을 두고도 어머니는 그 우유를 손주에게 먹이려고 하지만 아내는 그 우유로 마사지를 하고 싶어 한다. 어머니는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저고리를 장롱 밑바닥에 두고 두고 보관을 하지만 아내는 3년 전에 산 옷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어머니는 무엇이든 모아두려고 하고 아내는 필요 없는 것은 버리려고 한다.
어머니의 반지꼬리 속에는 크고 작은 단추가 수없이 많이 들어있지만 아내는 반지꼬리 같은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제 때 태어난 어머니는 빨간 약을 아까진기다라고 하는데 아내는 머큐로그럼이라고 한다. 어머니가 혹여 닭광이다라고 부르는 것을 아내는 단무지라고 하고 어머니는 IMF를 IMF라라고 발음하고 아내는 IMF라고 발음을 한다. 어머니는 신의 버스라고 하고 아내는 신의 버스라고 한다. 어머니는 고르땡 바지라라고 하고 아내는 콜덴 바지라고 한다. 어머니는 빤스라고 하고 아내는 팬티라고 한다. 어머니는 신김치를 좋아하지만 아내는 금방 담근 그러한 새김치를 좋아한다. 어머니는 인절미나 수경당 같은 떡을 좋아하고 아내는 생크림이 들어있는 제과점 빵을 좋아한다. 어머니는 설탕을 많이 넣은 자판기형 커피를 좋아하시고 아내는 묽은 원두커피를 좋아한다. 어머니는 혹여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귀신이 달아난다고 믿고 있고 아내는 부적을 귀신 같다고 생각을 한다. 어머니는 사찰에 가면 꼭 엎드려 절을 올리는데 아내는 건물이나 그 경치에 관심을 더 가진다. 어머니는 숙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할 줄 알지만 아내는 가을날 피는 모든 꽃들을 다 들국화라고 부른다. 어머니는 들에 피는 꽃 이름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아내는 화원에서 파는 값비싼 꽃들의 이름을 많이 안다. 어머니는 찔레꽃잎에 세 번 빗방울이 닿았으니 올해는 풍년이 들겠다라고 하시는데 아내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요즘 비가 많이 오는가 봐요 라고 한다. 어머니는 손주에게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지내고 혹여 싸우더라도 차라리 네가 한 대 더 맞아라 라고 하시지만 아내는 싸울 때는 바보같이 맞지만 말고 너도 때려야 한다라고 아이에게 가르친다. 그런데 그 손주가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한 명을 때렸다고 문득 집으로 전화가 온 날 어머니는 은근히 좋아하시고 아내는 아예 단둘이를 해야 되겠다 하며 벼르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가 잠들기 전에 배가 고프지 않느냐라고 묻는데 아내는 숙제를 다 했느냐라고 묻는다. 어머니는 다 큰 아들을 내 새끼, 내 새끼라고 말하는데 아내는 그 어머니 아들을 이 왼수, 저 왼수라고 부를 때도 있다. 어머니는 가는 세월을 무서워하고 아내는 오는 세월을 기다린다.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자주 잔소리를 하시지만 아내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은 매우 듣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아내도 아름답지만 어머니는 더 아름답다. 예, 저희 그 서일봉의 불교세계 카페 어떤 분이 이런 좋은 글을 올려놔 주셔가지고요. 제가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일러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연요리 제 144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모 운중경 그 해설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에서 쭉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모 운중경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부모의 은덕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부모의 깊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를 위해서 거듭 경전을 펴내도록 하라. 부처님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을 만들어서 법보시를 하는 것이 가장 부모님 은혜를 갚는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뭐 천도제도 상당히 좋아요. 좋지만 진짜 부모님 어떤 업장소멸과 극락왕생 시키려면요 경전을 펴내도록 하라. 부처님 글을 쓰는 책을 만드는 일에 법보시를 해서 그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름을 새겨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어른들 이름을 새겨서 법보시를 한다면 그것이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데 가장 큰 공덕이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천도제도 굉장히 좋지만 천도제하는 금액이 사실 적지는 않잖아요. 그 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데 여러분들 제가 10kg짜리 쌀을 한 5, 60집에 몇 달을 대보니까 사실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천도제 지내는 돈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300이다 500이다 1000만원에 들어가는데 그걸 쌀을 사가지고요. 부르도꾼 노인들한테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을 넣어서 나눠주거나 또 책을 만들어서 나누어 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공덕이겠어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한테 공덕을 쌓는데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냐는 이야기죠. 그냥 혼자 죄를 올리는 것보다 많은 사람한테 나눔으로써 그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올바른 금강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참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니라. 능히 한 권의 경전을 펴낸다면 한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능히 열 권의 경전을 펴낸다면 열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백 권을 펴낸다면 백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만 권을 펴낸다면 만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니라. 이들이 경전을 펴낸 공덕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처님이 언제나 오셔서 옹호하시기에 그 사람의 부모로 하여금 천상에 태어나 모든 쾌락을 누리게 하고 영원히 지옥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 부모은정경의 천도사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바로 경전을 펴내서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은혜를 갖고자 하거든 부모를 위해서 거듭 경전을 펴내서 이것이 바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했고요. 바로 한 권을 경전을 펴낸다면 한 부처님을 뵙고 있고 뵐 수 있고 열 부처님 열 권을 경전을 펴낸다면 열 부처님을 뵐 수 있고요. 백 권을 펴낸다면 백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고 만 권을 펴낸다면 만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경전을 펴낸 공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처님이 언제나 오셔서 옹호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모로 하여금 천상에 태어나서 모든 쾌락을 누리게 하고 영원히 지옥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대중 가운데 있던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과 천룡, 야차, 건달바, 팔대 금강이지요. 와 여러 작은 왕들과 전륜 상황과 모든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듣고 각기 원을 바라여 여쭈었어요. 저희들은 앞으로 미래의 세가 다도록 차라리 이 몸을 부수어서 마치 티끌같이 만들기를 백천겁을 지난다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기지 않겠나이다. 또 차라리 백천겁 동안 혀를 백유순이나 길게 빼내어 쇠보습으로 갈아서 피가 흘러 하수를 이룬다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기지 않겠나이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부모에 대한 효사상으로 부모님께 공덕을 올려서 극락생기 기르는데 바로 경전을 펴내는 이야기죠. 법보시를 하는 이야기죠. 또 차라리 쇠그물로서 이 몸을 얽어서 백천겁을 지난다 해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기지 않겠나이다. 또 차라리 작두와 방아로 이 몸을 베고 찧어서 백천만 조각을 내어서 가죽과 살과 힘줄과 뼈가 모두 가루가 되어서 백천겁을 지난다 해도 마침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기지 않겠나이다. 이때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오며 어떻게 받들어 지니오리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은 대보 부모 은중경이라고 할 것이니 대큰 또 클보 부모에 대한 넓고 큰 감사의 무거운 감사의 말씀, 그죠? 은혜로운 감사의 말씀, 부모님에 대한 은혜가 이루 형용할 수 지중하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바로 대보부모 은중경이라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름으로서 너희들이 항상 받들어 지내야 한다. 이때에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등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이 말씀을 믿어 받아 지니고 받들어 행하며 절을 하고 물러갔다. 보 부모 은 진언 나무 사만타 못다남 옴 아나 사바 왕생 진언 나무 사만타 못다남 옴 시대유리 사바 이렇게 돼서 이제 부모 은 중경이 끝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모의 은혜를 갖고자 하거든. 부모를 위해서 거듭 경전을 펴내라 그랬어요.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은 어때요? 또 살아계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제 지내지 않아요? 예수제도 상당히 좋은 것 중에 하나지만 그 예수제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훨씬 더 좋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이름을 넣어서 환갑이든 진갑이든 바로 경전을 만들어서 법보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공도 또 불의이웃,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게 배품을 주고 교도소, 양로원, 군시설 이런 데 여러분들 보시를 해서 부모님 이름으로 보시를 해서 부모님의 공덕을 쌓아서 한다라고 하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부처님의 공덕이 증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드리고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천도제를 한다, 제를 올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를 지내면 그분들이 엄청 좋을 것 같지만 이미 제를 지낸다 해도 돌아가신 분들이 이미 이 사회에 살면서 그 업장의 과보로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수용자분들, 재수자분들이 죄를 지어서 여기서 재판을 받아서 형을 받았잖아요. 그럼 교도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교도소에 들어갔으면 여기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분들이 그 죄값을 치르고 나올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과보로 어머님, 부모님 이런 분들이 그 과보로 예를 들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과연 그 부모님이 극락생 하실까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지내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의 이름으로 이미 당신들은 돌아가셔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전부 자력, 자기 스스로 하는 건데 요 부분만큼은 타력이에요. 대신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후손들이. 그래서 부모님 이름으로 공덕을 부모님 이름으로 지어줘야 그 공덕으로 부모님 극락을 생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죄를 지낸다고 해서 공덕이 되는 것은 크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점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부모님들이나 조상님들 극락을 시키고 싶으면요. 백중, 우란문제, 천도제. 이 천도제도 사실은 그 돌아가신 분들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그 한글을 마치고 나오는 스님들에게 공양물을 올려서 음식을 대접하고 100가지 음식을 대접을 하고 또 의복을 불사를 해서 대접하고 가사장산 불사를 해서 대접하고 해서 그 스님분들에게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으로 인해서 부모님 극락생시키는 거지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극락생되는 것은 분명히 부처님께서 아니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갖고자 하거든 부모를 위해서 거듭 경전을 펴내라라고 했고요. 한 권을 펴내면 한 부처님을 볼 것이고 열 권을 펴내면 열 부처님을 만 권을 펴내면 만 부처님을 본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공덕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부모님들의 어떤 극락왕생을 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부모 은중경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부모 은중경 독경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어떤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못해줘서 안타까운데요. 간단간단하게 독경이니까 우리가 경을 읽을 때 이런 경도 있다라는 그 소개를 하는 과정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불교 기초론 끝나서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장경이다, 금강경이다, 천수경이다, 반야경이다, 뭐 법화경이다 이런 걸 하게 되면 하나하나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독경 시간이라 어떤 경들이 있다, 이런 경들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다음 이제 불설 3세 인과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전생이나 현세 지은 악업이 미진한 연고이니 그 업이 닿으면 반드시 잘 살 것이고 또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패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전생이나 현세 지은 선업의 그런 과보 덕분인데 그 업이 닿으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쉽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면요. 어떤 분이요. 지금 맨날 놀고 있어요. 맨날 놀고 쓰고 즐기고 있는데 그렇게 대충대충 살면서도 망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미 은행에 과거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 저축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 돈을 빼쓰는 동안은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어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분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해도 잘 살지 못한 이유는 뭐냐? 지금은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과거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빚을 져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있었는데 쟤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왜 힘들게 삽니까? 저 사람 맨날 노는 것 같은데도 잘만 살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듣지만 부처님 제세 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 그때 설하신 것이 사실 방등경을 이력평등하다 모두 방등경을 설하셨는데 지금은 내가 놀아도 잘 사는 건 이미 저축해놓고 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고 지금 내가 열심히 해도 힘든 것은 과거에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는 얘기. 꼭 전생뿐만이 아니라 현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현세도 지나간 건 다 과거니까. 그 과거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지금 열심히 해도 힘들고요. 과거에 열심히 축적해놓은 사람은 지금 놀아도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업이 다 하면 반드시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넉넉하게 지낸다 해서 더 넉넉하게 지내질 말고 평소에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찾았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지는 큰 게 오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크면 산울림도 크고 소리가 작으면 산울림도 작고 모든 그림자는 물체의 모양새대로 따르게 마련이듯 거울을 보고 우리는 웃으면 웃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죠? 울면 우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 법칙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3세 한채 오차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영산회상에서 부귀와 공명, 빈천과 어패파랑의 모든 운명들은 사람마다 각자 닦은 대로 받아 지닌다라고 그 설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과계송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인과경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첫째로 금생의 귀한 벼슬자리를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금생의 귀한 벼슬자리를 하는 사람은 그 전생에 불상의 도금 한 공덕이다. 불상의 도금, 계금 이런 걸 한 공덕으로 금생에 귀한 벼슬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말 타고 교자 타고 편안한 사람은 말 타고 교자,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차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전생에 다리 놓고 길 닦던 인연이다. 사람들 잘 다니게 하려고 다리 닦고요. 다리 놓고 또 길 닦던 그런 인연으로 지금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한다. 그런 다리 놓고 길 닦는 일에 공덕을 쌓았던 그런 과보로 말 타고 교자 타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부터 여러분들 길 닦고 뭐 다리 놓을 땐 다 서로 도우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능락음수 비단옷은 능락음수 비단옷은 그러니까 잘 입는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 천생에 의복보시 많이 했던 인연이다 하는 얘기. 의복보시를 많이 했다. 남들에게 의복보시를 많이 했으니까 나도 그만큼 좋은 옷을 입고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절에서요, 저희 상자도 요번에 교육을 들어가고 군법사 되는 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동대 나오고 공부도 엄청 잘했고요. 요번에 이제 임관한다 그러는데 우리 불자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나누어서 여름 옷은 있는데 겨울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십시일반 나누어서 우리 스님 가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옷이라도 한번 해주십시다 해가지고 걷어서 해줬어요. 지난 여름에도 또 하복을 또 해주게 됐고 이렇게 해주었는데 혹여 여러분들 스님들 못 해입으신다 가사장삼 불사하신다라고 하면 선뜻선뜻 많이 하십시오. 그런 공덕을 쌓아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옷을 입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노동자, 노무자 같은 경우를 하면 어때요? 아무거나 작업복을 입고 생활을 하지 않아요?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많이 입잖아요? 그러나 높은 고위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체적으로 다 양복을 입고요? 점잖은 옷을 많이 입지 않아요? 바로 능락음수 비단옷이라는 것은 비단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 여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전생의 의복보시 많이 했던 인연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의식이 자족한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은 그 전생에 빈천한 자를 돌봐주던 인연이다.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었던 인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도제 사상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부모님 이름으로 공덕을 쌓아라. 그죠? 빈천한 자를 위해서 많이 돌봐주어라. 바로 그렇게 해야 후손이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삼생각이. 의식이 자족한 사람은 바로 그 전생에 빈천한 자들을 돌봐주던 인연이라.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어떤 연말 연시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요. 여러분들 보시면 부르도권 노인들이나 장애설, 보시설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어때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주변의 어른들, 부모, 형제들부터 신경을 써서 돌봐주시면 그 공덕이 삼세인강에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굶주리고 헐벗는 자는, 어렵게 살고 헐벗게 살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전생에 돈 한 푼도 남에게 안 주던 인연이다. 여러분들 자기 것 쌓고 몰라 그러면 아주 그냥 막 목숨을 바치고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어때요? 남한테 보시해라 그러면 형편이 안 돼요. 어려워. 이런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할 것은 다. 여러분들 주변 보면 그러지 않아요.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은 안 갖고 사는 거 보면 그래도 할 것 하고 메이크업 거 다 입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표현하는데요. 사실 그런 어떤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과거에 어려움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어요.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굶주리고 헐벗는 자는 바로 그 전생에, 전생이다라고 하면 전번에 세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늘 지금 이 순간 이제는 다 전생 아니에요? 과거 아니에요? 이때 남에게 안 주던 인연이라 하는 이야기. 고대 왕실 큰 집들은 그 전생에 높은 산 암자나 절에 시주하던 공덕이라. 고대 왕실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 전생에 높은 산에 있는 암자나 절에 시주하던 공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사 같은 거 해놓으면 남잖아요. 평생. 그죠?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데 쓰는 돈은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불사를 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 절이 수천 년 지나도 그 이름은 남아있단 말이죠. 흔적은 남아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의복을 보시하면은요, 그 의복이 다 닳아 없어지는 몇 년에서 적어도 뭐 이렇게 여러 사람 나눠 입어도 뭐 1, 20년 정도는 입을 수 있는데 절에다 시주를 해서 공덕을 지으면요, 몇천 년 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큰 공덕이다. 그래서 좋은 집에 사는 분들은 좋은 집을 질 수 있게끔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복록이 진진한 사람은 일곱 번째로 그 전생에 절을 짓고 정자 짓던 인연이다. 절을 짓고 정자를 지어 사람들이 쉴 수 있게 이런 공덕을 쌓기 때문에 바로 복록이 많아진다. 여덟 번째로 절세가인 잘생긴 사람은, 아주 미모가 뛰어난 사람은 그 전생에 부처님께 꽃공양을 많이 올린 공덕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육법공양 가운데서 꽃공양이 있잖아요. 꽃공양을 올리다 보면 어때요? 꽃이라는 것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또 꽃을 보고서는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마음이 꽃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꽃공양을 많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만큼 아름다운 마음을 많이 지닐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니고 계속 좋은 마음씨를 쓰다 보니까 어때요? 인물이 훤해지는 거죠. 신경 많이 쓰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턱이 뾰족해지고 얼굴이 넓어져 삼각형 모양이 되잖아요. 역삼각형 모양. 그 다음에 따지기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넓잖아요. 아래가. 그래서 이렇게 굴러가도 하나 굴리면 또 걸리고 하나 굴리면 걸리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러나 마음을 둥글둥글 쓰는 사람들은요. 얼굴도 둥글둥글하게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관상도 심상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은 그 전생에 불공 기도를 많이 하고 염불을 하던 인연이다. 염불이라는 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좋은 마음, 좋은 행동, 좋은 말 하는 거지요. 잘난 여자를 얻은 사람은 그 전생에 불가 인연을 많이 지은 사람이다. 마음을 곱게 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은 불사 3세 인과경을 조금 하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도 어떤 시인은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라고 했어요. 부모는 자식이 내미는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주고 자신이 비록 추위와 굶주림을 겪을지라도 자식의 먹고 입는 것을 바라보고 기쁨을 느끼고 자식 손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데
정작 부모가 힘이 없어 자식에게 손을 내밀면 자식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게 된다래. 부모는 자식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호불호 주는 것도 아까워한다라고 그랬어요. 부모는 열 자식을 키웠는데 열 자식은 부모를 다 마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주변의 어른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언제나 행복한 날들을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단카페 서율봉의 불교생에 남겨주시면요. 본생에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율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재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